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팬더 이너박스 특집 카탈린 브리드 이펙터 포뮬러 5F6, 네, 5F6겠죠?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가장 클래식한 앰프로 여겨지는 트위드 베이스맨 앰프를 모티브로 한 포뮬러 5F6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어떠한 뮤직 스타일에도 잘 맞도록 재구성되어 다재다능한 페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름은 베이스맨이지만 기타 앰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앰프로 인식되는 트위드 베이스맨 앰프는 마샬이나 복스, 프리앰프 회로에도 사용될 만큼 유명한데 이 앰프 특유의 매력적인 로우 게인 톤, 저번 시간에도 어떤 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느껴봤죠. 그 로우 게인 톤을 그대로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뮤직 스타일에서도 크랭크업된 튜브 게인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OF6 페달은 3밴드 EQ와 볼륨 게인 컨트롤로 보편적인 오버드라이브 페달 같은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페달 내부에 프레젠스 트림팟, 듀얼 모드 스위치로 더 활용도 높은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OF6, 5F6라는 게 어디서 온 거냐면 베이스맨 회로도죠. 네. OF6A라는 회로도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게 실제로 베이스맨의 사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롤랜드에서 재현한, 보스에서 재현한 코줌 사운드로 재현된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어요. 네. 느낌만 가는 거죠, 약간. 그것과 한번 비교를 저희가 해볼 거고요. 저희가 이전에 디럭스 리버브를 코줌으로 복원한 이펙터와 아날로그로 복원한 이펙터를 비교를 해봤잖아요. 이번 시간도 약간 그런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 9V부터 18V DC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페달 전체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네. 게인, 페달의 게인과 게인의 양을 조절하는 노브고요. 네. 트위드 베이스맨 앰프의 브라이트 볼륨 컨트롤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들,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카탈린 브리드의 이펙터처럼 인터널 컨트롤, 페달의 디커버를 열면 두 종류의 내부 컨트롤러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대요. 하나는 모드 스위치. 두 개의 앰프 보이스 모드 중 하이게인 모드와 로우게인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유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실제로는 지금은 로우게인 모드에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팬더 베이스맨 앰프 자체가 로우게인 타입의 앰프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 스위치는 프레젠스 트림판 노브로서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중고음역대 톤이 더욱 부스팅이 됩니다. 실제로 이 프레젠스라는 노브가 마샬에도 그렇고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 중음역대 고음역대 필터를 제거를 해주면서 자글자글 점점 이제 노이즈는 생기지만 그 쨍쨍한 소리가 그렇죠. 살아나게 되는 초고역대가 날카롭게 하죠. 그런 노브가 또 안에 있다고 하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것만 쓰시지 마시고 뒤도 한번 까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운드 한번 저희가 들어보죠.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베이스맨의 사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시간에 다뤄본 FBM1이랑 교집합은 알겠어요. 네. 교집합은 알겠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얘 소리가 훨씬 좋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아 그렇죠. 일단은 게인 양을 저희가 높여볼게요. 네. 나름 확실히 앰프 사운드가 재현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 기억을 더 좀 올라가서 그 앰프 소리가 뭐 일단은 지금 이 카탈린 브리드의 네. 포뮬라가 네. 지금 중점이 굉장히 많은 걸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랬어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바삭함이 같이 있는 제 그쵸. 기억에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이제 뭐 녹음을 할 때 이제 제가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팀이 그때 이제 힙합 네네, 밴드였는데 네네. 밴드 사운드는 약간 또 이제 펑크 사운드여가지고 이런 소리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 소리 날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지금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나지 않았나 조금 더 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쵸.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앨범에서 듣고 아, 나 이 소리를 내고 싶어. 그래서 오버드라이브로 접근을 하면서 튜브 스크리머에서 이런 소리가 날 것이다 생각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튜브 스크리머를 접근할 때 이런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샀던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앰프 튜브에 크랭크업돼 있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그게 TS9에서 날턱이 없죠.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을 재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 이제 그 뿌리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덤블 페달 특집도 네. 했지만은 베이스맨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그 뭐 저희가 설명 JTM 사우도 있고 그쵸? 그 베이스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이스맨을 그 뜯어가지고 그 덤블이라는 그쵸. 사람이 다 개조해서 덤블 앰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덤블 앰프가 명기가 돼가지고 그거를 갖고 싶은데 그 소리가 이제 막 하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복합해서 나온 덤블류의 페달들 이제 뭐 젠드라이브 그쵸. 뭐 저기 뭐 저기 듀디 뭐 있을까요? 저기 그 뭐 하여튼 뭐 이름 그쵸. 하여튼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덤블로이드. 덤블로이드도 심지어 이름도 덤블로이드 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페달 덤블이나 앰프도 실제로 너무 고가고 그리고 아마 덤블은 일단 앰프를 구할 수 없어요. 그쵸, 그 덤블한 사람이 안 만들어줘. 안 그러니까 이제 뭐 중고로 올라오는 걸 사셔야 되는데 뭐 가격이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요게 제가 보니까는 뭐 덤블 앰프 류를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아마 투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또 그 되게 와닿으실 테고요. 그 존 메이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들으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중저음에 깔려서 나오는 드라이브 그쵸. 톤 소리.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약간 좀 더 그런 류라면 약간 좀 이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뭐였지?
이런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앰프에도 영국 앰프랑 미국 앰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충 씨께서 카탈린 브리드의 포뮬러 5F6를 가지고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네, 사운드를 다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아까 미국 앰프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근육질에 슬림하고 막 갈라져 있는 애가 뛰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근육돼지? 마동석보다도 약간 더 헤비한 스타일의 아저씨가 이렇게 뛰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바삭바삭한 크런치 톤보다 이런 느낌의 톤이 저한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저도 이제 그 이제 뭐 여러분들 이펙터 타임즈 많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트러블을 항상 좀 많이 깎죠. 네네. 잡을 때.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 JHS에서 나왔던 그 앵그리 찰리를 네네. 제가 되게 높게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레드락스 또 뭐 이런 거랑 또 뭐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JTM45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페달들의 얘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얘는 또 베이스맨이잖아요. 결국 같이 사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친형제? 그쵸. 그러니까 형제 같은 애들인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옛날 그 페달 사운드의 특징이 이런 중저음이에요. 중저음 그리고 이제 쳤을 때 나오는 그 펀칭감이 있고 그 하이가 싸서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막 형님 표현하신 바삭함이 아니라 묵직하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 근데 그거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짐 핸드릭스 소리가 그렇죠. 짐 핸드릭스 소리가 이야 이런 소리라서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정말 현대 음악에서 뭐 이제 명반으로 들을 수 있는 이제 밴드가 이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거 들어보시면 아 특히 뭐 추천드립니다. 데니 캘리포니아라는 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빈티지 마샬과 그 빈티지 그 6위 네, 밴더에 밴더가 만나가지고 그 막 어우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씨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 한 줄평 드릴게요. 아까 저기 뭐야 루그 베이스맨 보스에서 나온 거 9.0 준 걸 취소하고 싶다 가 제 한 줄평입니다. 네. 네, 뭐 그거 아까 뭐 그거 나름대로 잘 가지고 놓으면 재밌겠다고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재밌겠다고 네. 소리는 이게 훨씬 제 취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고 싶어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5구 베이스맨이라고 평가를 주고 싶고요. 왜? 저는 솔직히 몰라요. 5구 베이스맨 오리지널 사운드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본 게 단데
정말 매력적인 사운드였다. 앞으로는 좀 더 이쪽을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고요. 네. 앞서서 들어본 팬보스의 FBM1이 좀 이렇게 뭐랄까 현대적인 복합품이었다면 모조품이었다면 얘는 좀 진짜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저희 점수 한번 네. 네, 줘보시죠. 둘, 셋, 9.5, 9.5. 네, 네,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네. 이 은총 씨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덤블 시리즈의 이펙터들, 덤블류 네. 이펙터들에서 느꼈던 그런 냄새도 확실히 나고, 네. 그리고 이 정말 세분화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마샬 사운드, 마샬 네. 중에서도 뭐 현대적인 마샬, 클래시컬한 마샬, 뭐 팬더 이펙터 중에 팬더 느낌이 나는 앰프 중에서 여러 개를 쪼개놨고, 뭐 덤블도 쪼개놨고, 뭐 이렇게 오버드라이브 계열들이 이제는 정말 세분화가 많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그러니까 제 음악하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페달 말고 네. 제 음악만 해야 되는 페달 하면 얘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덤블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덤블 사운드의 이제 모태는 베이스맨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뭐 베이스맨이라고 거시기한다고 했지만 덤블류에 넣어도 되고요. 또 반대로 그쵸. 말하면 JTM 45 시리즈에 그쵸, 넣어도 그쵸.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3밴드. 그렇죠. 그죠? 그 3밴드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 소리가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좋네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방심하고 있다가 카탈린 브리드라는 한 방 먹었네요. 한 방을 먹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한 브랜드가 더 남았어요. 예, 네. 팬더 이너박스 예, 마지막 편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